네, 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오랜만에 목소리와 함께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드팩을 또 뽑을 건데요. 일단은 당분간은 시간이 없어서 카드팩을 좀 뽑기를 자주 할 것 같아요. 카드가 모이면. 자, 봅시다. 보관함에서 카드팩을 뽑기를 하기 전에 돈 좀 뽑고요. 어디 보자. 복주머니. 자, 돈도 뽑고. 다른 거 뽑을 거 없죠? 그런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카드팩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선수, 추억의 선수 팩, 고고싱. 브룸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자, 특수 선수, 골든글러브, 고고싱. 이진영, 대갈장군. 자, 그 다음에. 자, 87 이상. 선수패 고고싱. 오, 귀하다. 김종국. 김종국 이루수 좋습니다. 한 남자. 네,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84 이상 고고싱. 박진만 찐만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딨냐. 아, 91 이상. 어, 91 이상 고고싱. 야, 10백 1000만 10만 7000만 원. KOM 임찬규를 뽑았어요. 오케이. 네. 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구단 관리에서 한번 살펴보죠. 김종국, 이루수. 자, 박정태하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아 선수로 갈 거니까. 어디 보자. 이루수가 또 있나? 없죠. 이루수로 이렇게 갈게요. 물론 박정태가 더 좋긴 한데. 그쵸? 고민스럽네요. 그 다음. 네, 없고요. 투수. 투수도 그렇죠. 기아 선수는 그렇게 마땅한 선수가 없어서 일단은 선수를 좀 팔아야겠네요. 선수 등록. 임창규. 일단 최고가로 올려놓고 김종국은 놔두고 브룸바. 브룸바도 일단은 낮은 거에 맞게 등록을 하고요. 박진만. 박진만은 안 팔릴 것 같은데. 이진영. 이진영도 안 팔릴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라이브 시즌을 시작할 건데요. 스프링 캠프로 잠깐 10게임만 할 건데, 그 중에. 하도 첫 번째 경기로 몇 점 나오는지 막 했잖아요. 예전에 막. 투수 막 공 100개 던지게 하고 막 그랬는데 그 팀이 항상 삼성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을 제외하고 다른 팀하고 하려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요. 다른 팀하고 해보려고요. 그래서 공격만 해서 또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 상대 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3대 1 이렇게 나오네요. 15대 1 뭐 아, 29대 1 26대 1 일단 26대 1 뭐 한 30점 이상은 내줘야 그래도 하는데 또 삼성이네. 일단 한 경기만 더 돌릴게요. 자, 두산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만 오랜만에 경기하는 모습을 녹화를 합니다. 아마 너무 길어져서 중간에 자르고 다음에 또 할 수도 있어요. 네, 중간에 자르고 다음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큰가? 선동열이 선발 투수고요. 좀 기다려 봅시다. 좀 오래 기다리네. 득점 없이 양팀 공수 교대됩니다. 노아우 타자 타석에 등장. 자, 전준호 선수. 아이고 오랜만에 하니까 아주 아이고 네. 부동산 메시 김선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볼 타자 잘 봤습니다. 원볼 쭉 날아가는 타구 안 되겠다. 2루 못 가겠다. 장성호 스나이퍼 장성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자, 안타 퍼레이드 시작됩니다. 넘어갑니다. 박병호. 자, 호세. 받아쳤네요. 임팩트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정말로 큰 타구가 나왔습니다. 파! 원스타인 노보. 투수 몸을 뿌립니다. 왼쪽으로 깨뜨는 파구입니다. 아이고, 아웃이네. 공을 좀 많이 던지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자꾸 스트라이크네. 아헐, 1회를 벌써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왜냐면 마무리 투수를 엄청나게 많이 공을 던지게 하고 싶거든요.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뛰어난 같은 능력과 승부관을 가지고 있죠. 자, 영큐 선수 달리기 빨라요. 그렇지. 자, 박정태. 1구 갑니다. 전적으로 던집니다. 원스파인 노브. 2구 자꾸 파울. 2루까지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오케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주자 2루. 이현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원 스트라이크.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친 파울. 파울.
투 스트라이크. 어? 우와 우와. 정말 좋은 공을 던지네요. 삼진을 당하다니. 투수 1구 던집니다. 투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2구. 안타. 안 맞았습니다.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초구 던집니다. 아 이런 걸 파울이네. 원 스트라이크. 볼. 전준호 선수 130. 빠집니다. 도루를 한번 해볼까요? 볼 원 스트라이크. 주자. 볼 투 스트라이크. 담장을 맞춥니다. 야, 선발 투수 바꿨어요. 좋습니다. 이제 투수가 자주 바뀔 거예요. 어우, 구석구석 잘 던지죠? 자 볼래. 자 홈런 쳤던 박병호. 정말 좋았어요. 유인구에도 속지 않았어. 자꾸 볼만 던지네. 에헤이. 어허이. 멀리 날아갑니다. 잘 맞았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홈에서 아이고 너무 욕심부렸다. 투아웃. 주자 2루.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볼. 타자 잘 봤습니다. 원볼. 투수 원볼. 타자 스윙 스트라이크입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볼. 호세한테 잘못 걸리면 엄청 아파요. 투앤원입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수비수 쫓아갑니다. 쫓아갑니다만 잡을 수 없는 위치로 떨어집니다. 자, 2루타. 타점 1위 강민호. 좋습니다. 9대0. 주자 이용규.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뛰어난 커트 능력과 타구 멀리 날아갑니다. 좋아요. 쫓아갑니다. 쫓아가지 못하면서 안타. 좋아요. 10대0. 자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오른쪽 안타입니다. 11대0. 투아웃. 주자 2루. 타자 아까 3진 먹었죠? 제 1구. 투아이. 원 스트라이크. 2구 치. 어허이. 아웃됩니다. 아웃. 5회까지만 하고 끊을게요. 이닝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나머지를 해서 몇 점까지 가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홈런.
미쳤네요. 그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정말 큰 파워가 나왔습니다. 아헤이.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구가 높게 따라갑니다. 에헤이. 아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 많이 내겠어? 아이, 자꾸 볼만 던지네. 자, 호세. 좋아요. 에이, 참. 자, 여기서 점수를 좀 더 내고 싶은데요. 타석에 등장합니다. 뛰어난 커트 능력과 승부관을 가지고 있는 투수들이 가장 신하는 타자입니다. 아이고, 너무 빨리 쳤어. 아웃됩니다. 아웃. 1사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네, 박진태 선수는 넉데이 레전드라고 불리는 최고의 이루수죠. 이루수 부문 골든 글로브 최다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투버 3구 외야로 크게 날아갑니다. 수비수 쫓아갑니다. 쫓아갑니다만 잡을 수 없는 위치로 떨어집니다. 자, 1루까지. 그렇지, 담장을 때렸어요. 아파요. 아이고, 잡히네. 13대 0. 자, 투아웃 주자 1루 우등산 메시 김선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 아우, 넘어갔어요. 한번. 아, 엄청난 파워네요. 쉽지 않은 공이었는데 공을 넘겨버리네요. 외야로 크게 날아갑니다. 안타. 안타. 안타입니다. 투수 바꿀 때가 됐는데. 투수 초구 와인더. 아유, 어따 치냐. 아웃됩니다. 아웃. 자, 일단 5회까지만 할게요. 이닝 마무리하고 양팀 공수교대 대표력이 다 한. 자, 투수 바꿨고요. 지금 아직 중계 투수예요. 마무리 투수를 공을 많이 던지게 하고 싶거든요. 목표는 그거예요. 타자가 공을 잘 고릅니다. 볼.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째. 2볼 원스트라이크. 공을 부립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자, 일단 안타. 아유, 아까워라. 아, 안 돼. 왜 이러니? 타이밍이 안 맞네. 에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자동 컨택을 해볼까? 작은 탱크 박정태 선수가
박진태 선수는 롯데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최고의 이루수죠. 이루수 부문 골든글로브 최다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2번 3구 볼입니다. 볼 3번 아이 또 잡혔네. 5회까지 잘렸는데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점수를 내지 못하고 무사 타자 타석에 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영근 선수를 바꿀 수가 있나? 지금 3루수거든요. 정성훈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능력치가 0. 그냥 하죠. 그렇지. 그래, 자동 컨택으로 한번 해볼게요. 맞춘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투수 초구 와인더 공이 외로이 뛰어나갑니다. 아니 뭐야. 물론 이제 수동으로 컨택이 더 좋은 건 아는데 자동으로 하는 게 편해서 하는 거죠. 안 되겠다. 자동으로 하면 안 되겠다. 주자 1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자동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맞춘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사실 아웃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우승 우중간을 가르는 타구입니다.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주자 득점합니다. 2사 주자 2루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쭉 날아가는 타구. 이야 그냥 때려버리네요.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1구 볼 타자 잘 봤습니다. 원볼 투수 꿈을 꾸립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잘 맞았습니다. 쭉 뻗어가는 타구 그대로 넘어갑니다. 20대0. 자 투수 바뀌었고요. 지금 아직 중계 투수예요. 마무리 투수가 나와야 돼요. 분위기 확실히 바꿔놓았죠. 그렇지 연타석 홈런. 홈런 한 방으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안타. 투수 1구 던집니다. 이야 빠던 이현곤의 빠던 홈런. 자 김선빈 어우 홈런. 자 투수가 또 바뀌었고요. 아직도 중계 투수네요. 아 LP 그렇지 박병호도 빠던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스윙이었어요. 배트에 맞는 순간 넘어갔다고 봐도 되는 타구였어요.
아헤이. 오우. 네, 볼넷으로. 아, 칠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케이.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자, 이용규.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아, 좋아요. 안타. 다른 리그 같으면 아웃이었죠. 투아웃. 주자 1, 2루.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네, 박준수 선수는 업데이 레전드라고 불리는 최고의 선수죠. 유수 부문 골든 글로브 최다 수상자이죠. 투번 3구째 자, 볼. 3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타구 멀리 날아갑니다. 오케이. 쫓아갑니다. 위스 쫓아갑니다만 잡지 못합니다. 기중한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29-0. 자, 또 바뀌었어요. 드디어 마무리 투수가 나왔습니다. 이 마무리 투수는 최대한 공을 많이 던지게 해서 얼만큼 던질지. 최대한 많이 던질 거예요. 더 이상 왜냐하면 투수를 못 바꾸거든요. 맞습니다. 볼. 광고가 잡고요. 제 3투 스트라이크. 투앤원입니다. 파. 투볼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밖으로 빠지는. 자, 풀 카운트. 3볼 투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에서 안타까지. 그렇죠. 더 이상 이제 투수를 못 바꿔요, 상대는. 그래서 어디까지 던지게 할지. 중견수 쫓아갑니다. 중견수 키를 넘기는 안타. 맞춘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네, 32-0. 2사 주자 1루 우등산 메시 김선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 원 스트라이크 노볼. 우중간 향해서 높이 우중간을 가르는 타구입니다. 그렇지. 33-0. 성공합니다. 투아웃. 주자 스나이퍼 장성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제 10개 던졌어요. 그래도. 원 스트라이크. 공이 밖으로 빠집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안 돼. 아, 10개밖에 못 던졌는데. 공수 교대됩니다. 우사. 자, 박병호. 좋아요. 원 이런 100개 못 던지겠네. 하자 파석에 등장합니다. 뛰어난 커트 능력과 아 공이 높게 빨리 빨리 넘어갑니다. 넘나 인접자 그런 대로 뽑아냅니다.
타이밍에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원아웃 주자 2루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쳤습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자 이제 23개 던졌고요. 원아웃. 이게 제가 말이라서 8회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투수를 아니 이렇게 타자 치는 거를 맞춘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자 득점합니다. 자 38 이제 감을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빠지는 공입니다. 주자 견제합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아우 스트라이크였어. 원볼 투스트라이크. 옳지. 맞춘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39-0 원아웃 주자 1루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좌측으로 높게 떠갑니다. 안타 맞았습니다. 세이브 40-0 성공합니다. 중요한 원아웃 주자 홈런 박병호 선수가 타석에 그렇지. 어? 아이고. 아니야 1루까지만 가자. 투아웃 주자 1루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뛰어난 커트 오 세이브 다행이네요. 투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네. 아 이 공을 어허 이 공을 홈런 치려고 놓쳤었군요. 아직도 떠 있어요. 네, 홈런. 완벽한 스윙이었어요. 배트에 맞는 순간 넘어갔다고 봐도 되는 타구였어요. 네, 많이 지쳤나 봅니다. 원더 투수 공을 뿌립니다. 볼. 투버 투수 와인드업 밖으로 빠지는 공입니다. 볼. 쓰리볼. 투수 와인드업 라인 안쪽 스트라이크 3앤 1 투수 와인드업 에이 자 45-0 점수를 내지 못하고 자 마지막 공격 기회입니다. 대도 전준호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점수라도 많이 내야지. 홈런 1위. 아유 잡아버리네. 자 선수 교체 한번 하겠습니다. 빅보이 이대호 선수로 바꿔보죠. 이대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 선수를 쓴다는 건 지금 이 선수라고 원더 볼 타자 잘 봤습니다. 어허 피하는 건가?
타자 잘 봤습니다. 3볼 파울로 걷어냅니다. 3&1 몸을 골라내면서 애매했거든요. 타자 승관이 정말 좋았습니다. 2인구에도 숙지 않았습니다. 파울로 걷어냅니다. 원스파이 노브 2구치 안타입니다. 말루 주자 말루 호세 투수 초구 던집니다. 잘 맞았습니다. 쭉 뻗어가는 타구 그대로 감자. 우와 말루 없나. 에이 이러지 말자. 투아웃. 날샌돌이 이용규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다. 뛰어난 커트롤과 상관을 가지고 있죠. 타자 한 명 가지고 이제 아웃 카운트 하나 가지고 투수가 공을 40개를 던지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집중해야 되겠는데요. 막 걸어다녀 이제 선수들이. 자 전준호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공이 외로 크게 날아갑니다. 아 잡혔네요. 이렇게 해서 공격 기회는 끝났고요.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려 했는데 결국에는 51대 0으로 점수 끝냈습니다. 다음번에도 한번 이런 걸 해보도록 할게요. 최고 기록을 위해서.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